자, 교재 295페이지예요. 제5장 부동산 금융입니다. 역시 핵심 단어는 중요합니다. 목차부터 먼저 볼게요. 자, 부동산 금융은 바로 자금을 융통한다 준 말이죠. 부동산 금융이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 시험은요, 주로 다섯 문제에서 여섯 문제가 나옵니다. 다섯 문제가 더잘 나와요. 다섯 문제. 작년 시험도 다섯 문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목차 다섯 가지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자, 금융의 의의가 뭐냐? 개설 파트입니다. 그러면 개설 파트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생각보다 양이 많은 책들도 있거든요. 여기 파트에서는 다 보는 게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저 필요한 겁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것, 필요한 것만 골라서 이것만 하시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저당 대출 제로입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꼭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은행 가면요, 금리가 이자가 두 가지겠죠. 고정 금리가 있고요, 변동 금리가 있어요. 절제가 아주 잘 됩니다. 또 은행에 대출을 받았더니 원리금을 갚는 방법이 있죠.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다음에 최장식 상환이 나와요. 그래서 이두 가지, 물론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가지만 잘 아시면 되고요. 세 번째, 저당 유동화 제도예요. 약으로 MBS가 되고요. 여기서도 두 가지만 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당 시장 구조가요, 1차 저당 시장하고요, 2차 저당 시장이 있어요. 이 개념만 비교하시고, 또 저당 담보 채권 MBS 있죠. 자, 이 MBS의 종류가 또네 가지로 세분됩니다. 첫 번째 MPTS가 있고요, MBB가 있고요, MPTB가 나와요. 또 CMO가 있잖아요. 이네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나라의 2차 시장, 즉 유동화 회사는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말해요. 자, 말이 기니까 줄여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줄여서 한주금 이렇게 부를게요. 한주금. 여기서 출제 가능한 부분은요, 첫 번째 보금자리론 아시 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있죠. 두 가지만 제대로 파악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바로 공급자 금융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부동산 투자회사, 약으로 리츠라고 불려요.
자, 리츠가 있고요.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죠. 줄여서 PF 금융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신디케이트예요. 그래서 이상 목차가 5개입니다. 5개는 사실 금융하게 되면요. 자, 지금 체크된 것만 아시면요. 거의 뭐 90% 대비는 충분히 돼요. 여기서 거의 다 나오니까요. 자, 이런 관점에서 먼저 우리 교재 보시면요. 295페이지입니다. 자, 1번 금융의 개념 또는 개설입니다. 그리고 1번 금융의 의의부터 볼까요? 자, 의의는 지금은 시험에 나올 성격은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기초 과정이니까 의의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죠. 동남의 1번입니다. 부동산 금융이란 두 줄 밑줄입니다. 일정 자금을 확보하여 이를 무주택 서민과 주택 건설업자에게, 여기서 무주택 서민은요 수요자를 말하고요. 주택 건설업자는 공급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장기 저리로 대출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하는 특수 금융이다. 무슨 금융이죠? 특수 금융이지 일반 금융하면 틀린 말이에요. 특수 금융입니다. 그러면 3번요.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주택 금융 밑줄 주택 금융. 자, 부동산 금융은 무슨 금융이죠? 주택 금융입니다. 얘가 바로 주택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이 두 가지,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인데 얘가 바로 부동산 금융이 일반적입니다. 주택 금융을 가리킵니다. 주택 금융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기업번, 니은번 묶어주고요. 기업번 주택 소비 금융, 니은번 주택 개발 금융이다. 자, 주택 소비 금융과 개발 금융은요 기초 과정에 참고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 소비 금융을 똑같은 말로 소비자 금융이라고 불러요. 주택 개발 금융은 공급자 금융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를 잘 떠올리시면 돼요. 주택 소비 금융은요 저당 대부가 있고요. 주택 개발 금융은요 건축 대부가 있어요. 종류만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당 대부가 여러분들 아파트 대출 받았잖아요. 바로 저당 대부가 돼요. 여러분들 아파트 용자 받을 때 일시불로 용자 받았습니까? 분할해서 용자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뭐 1억 또는 2억이다. 일시불로 빌렸죠. 그래서 일시불 용자가 돼요. 갚을 때 5년, 10년, 20년 장기간 분할해서 갚잖아요. 매월마다 분할 용자가 돼요. 분할 상환입니다. 따라서 주로 아파트 대출 저당 대부가요 일시불로 용자 받아서 장기간 분할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 대부는 공급자 금융인데요. 얘가 뭐냐?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잖아요. 지을 때 당연히 용자 받죠. 건축 대부, 아파트 공사할 때, 지을 때. 공사 기간 한 2년 안팎이잖아요. 2년 또는 3년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요, 용자 받을 때는 공사 기간에 따라서 진척대에서 그때그때마다 돈이 나가요. 해서 바로 분할 용자가 됩니다. 또는 단계적 용자가 되고요.
공사가 2년 또는 3년, 공사 다 준공 끝나버리면요, 일시불로 갚아야 됩니다. 갚는 것은 일시불 상환입니다. 단어가 서로 바뀌네요. 그럼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만 출제되었어요. 저당 대부는 주택 소비 금융에 속하고 건축 대부는 주택 개발에 속한다. 다 쉬운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요, 저당 대부는 주택 소비 금융에 속하는데 건축 대부는 주택 소비 금융에 속한다 하니까 바뀌었다 틀려져. 바뀐다는 건 조심하십니다. 어렵게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초 과정은요, 주택 소비 금융과 주택 개발 금융까지도 개념을 잡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목차 2번입니다. 주택 금융의 원칙도 시험과는 거리가 멀어요. 목차만 보시면 돼요. 1번, 자금을 확보하자. 이때 자금은요, 공공 자금을 떠나서 부동산 금융은요, 두 번째로 끝에 보게 되면요, 민간 자금도 적극 유치됩니다. 공공 자금뿐만 아니라 민간 자금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대출 금리는요,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바로 장기 저리, 특수금융이죠. 장기 저리 대출입니다. 3번 저당의 유동화, 얘는요, 여기서 봐요. 저당 유동화 따로 공부할 거고요. 오늘 공부합니다. 과로 4번요, 채권 보증차가 되면 대개 부동산으로 대출 받게 되면 그냥 돈 안 빌려주죠. 아파트 담보를 설정하라. 주로 담보 대출이죠. 그래서 채권 보증책으로 담보를 설정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3번입니다. 금융의 용어.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있거든요. 한 장 넘어갑니다. 자, 바로 2번 동그라미 지분금융, 부채금융 꼭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4번 동그라미 대부비율 LTV, 총부채 상환비율 DTI, 이것도 꼭 알아야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세요. 바로 5번이 있죠. 저당 위험이 또 항목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2번을 동그라미 조기 상환 위험. 이 세 가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세 가지는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바로 2번부터 볼게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얘는요, 언제 나왔죠? 29회. 작년 시험도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부채금융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거든요. 점수를 그냥 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1번 지분금융, 2번 부채금융인데요. 제목에다 적어줄래요? 지분금융 화살표 적어줍니다. 배당. 배당이 목적이면 지분금융 배당입니다. 2번요. 부채금융 화살표 이자. 이자가 목적이면 부채금융입니다. 자, 그러면 지분금융은 뭐라고 했죠? 배당. 부채금융은요? 이자. 이렇게만 연결하세요. 그러면 의의부터 봅니다. 지분금융은 의의. 주식회사가 자금이 필요하죠. 밑줄합니다. 주식 발행 밑줄. 주식을 사면 연말에 배당받아요? 이자 받아요? 주식. 배당받지. 또는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가 지분을 판매하죠. 지분 판매 밑줄. 지분만큼 배당받아요. 배당. 배당이면 다 지분금융입니다. 4번 예를 들면 우리 시험은요. 예를 들면 얘가 출제가 돼요. 단어 3개 모두 밑줄 아세요. 부동산 투자회사 리처, 부동산 신디케이터, 조인트 벤처. 얘는요. 모두가 결국 배당이 목적입니다. 배당. 배당받기 때문에 뭐가 되죠? 지분금융입니다. 다음에 2번요. 부채금융 이자라고 했죠. 이자 받더라. 따라서 기업은 의의 보세요. 기업이 자금이 필요합니다. 저당 설정 밑줄. 은행에 저당 설정하니까 매달마다 이자 꼬고 이자를 갚잖아요. 이자. 사채 발행 밑줄. 사채를 발행 만큼 역시 이자 받습니다. 이렇게 이자 받게 되면요. 부채금융입니다. 니엄번 시험은 니엄번 얘가 출제가 돼요. 단어 4개 밑줄 아세요. MB에서 저당 담보 정권 이자가 목적입니다. AB에서 자산 담보 정권 이것도 이자가 목적입니다. 주택 상환 사채 이자 받는 거예요. 저당 대출 이자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채 금융이 돼요. 그래서 아, 배당이 목적이면 뭐라고 했죠? 지분 금융. 이자가 목적이면 부채 금융. 시험은요, 예를 묻습니다.
그걸 4번 내려가죠. 대부율, LTV바, 총부채 상환비율, DTI. 요거 지금 보시면 얘는요 100%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그럼 제목에다가 화살표 적어줘요. 화살표. 제목에다가 LTV, DTI 화살표. 대출금 과시요. 요거 무조건 계산 문제만 나와요. 계산 문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산 문제 같으면 예를 들면 LTV가 60%다. DTI가 50%다. 박스에 있는 자료를 줘요. 여기다가 이제 뭐 상가 가격 얼마가 되고 예를 들면 또 이제 은행에 얼마 빌렸고 해서 요거 통해서 얼마 대출 가능한지 대출금 구하시오라는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는 계산 문제가요. 1월달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고 이 대출금 관한 계산 문제는요. 저는 5월달부터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5월달부터요. 그때부터 풀게 되면요. 아마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5월달부터 풀어드릴게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저당 위험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 조기 상환 위험. 조기 상환. 그러면 얘는요. 첫 줄 인원 밑줄 아세요. 시장 이자율이 저당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 밑줄 1단계 갑니다. 이거 굉장히 잘 나와요. 시험이. 그러면 한 번 더 줄이면요. 시장 이자가 상승할 때입니까? 하락할 때입니까? 시장 이자가 하락할 때죠. 이렇게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결론만 보았고요. 왜 그런지는요. 조금 있으면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일단 밑줄만 꺼드렸고요. 시장 이자가 하락할 때 조기 상환 하더라. 이 부분은요 조금에다가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해서 자 여기까지가 개설입니다. 개설은 지금 설명했죠. 여기까지만 아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제 목차 2번 넘어가죠. 저당 대출 제도. 그러면 여기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그리고 원리금 갚을 때 원리금 변동상환, 원금 변동상환, 정시상환 해서 이 두 가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항상 A급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볼까요? 저당의 의의와 종류는요. 저는 넘어갈 거예요. 잘 안 나오니까. 한 장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럼 다음 페이지 보니까 300페이지죠. 표가 나오죠. 제목이 뭡니까? 저당 대부, 건축 대부, 질판법입니다. 저당 대부 있잖아요. 건축 대부 있잖아요. 요거 표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표를 보게 되면 얘는요. 이걸 말하고 이걸 말한다. 전부 다 그대로 적어들었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돼요. 목차 2번 넘어가죠. 고정이자와 변동이자 중요합니다. 고정이자와 변동이자예요. 자 그러면요.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설명만 따로 하시면요. 충분히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비교합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은행 가면 금리가 두 가지 있잖아요. 고정금리는 대출부터 자 만기 때까지 계속 똑같은 금리, 고정금리 가지고 변동금리는요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변동금리잖아요. 다만 변동금리는 뭐만큼 변동하죠? 인플레이션. 인플레만큼 금리가 올라가는 게 변동금리예요. 인플레만큼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처음에 대출하죠. 대출 초기입니다. 그러면 은행 가세요. 자, 은행 가서 오늘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금리가 두 개였어요. 그러면 대출 초기에는요, 둘 중에서 얘가 조금 더 금리가 높아요. 고정금리가. 이때 쉬운 말로 얘가 높을 것 같아 올리시고 높을 것 같아. 그래서 금리가 조금 더 높다. 고정금리가 금리가 높아요. 변동금리가 얘보다 낮아요. 낮다. 보통 처음에는요. 한 1% 차이 나요. 얘가 싸다. 왜 그런가 하면요. 고정금리는
금리가 고정 일정하잖아요. 똑같이. 똑같은 고정금리가 되는데요. 변동금리는요. 처음에는요. 얘보다 조금 낮아요. 낮게 합니다. 낮지만은요. 인플레가 올라가는 만큼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오를 거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처음에는 낮지만은요. 나중에 역전되거든요. 지금 계속 변동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면요. 처음에는 낮은데 올라가 역전돼 버리면 이때 이 금리가 더 높잖아요. 이걸 전부 다 차입자가 이자를 전부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짝 낮게 해줘요. 따라서 변동금리가 낮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낮은 이유는요. 앞으로 발생하는 이자를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모두 누가 낸다? 빌린 사람 차입자가요. 차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변동금리가 낮다. 약간 낮아요. 그래서 요 단어는요, 지문은요, 쉬운데 지문이 굉장히 잘 나와요. 이어서 시장이자와 저당이자를 비교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이런 것도 암기하시면 안 돼요. 일단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빠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파트를요. 5년 전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5년 전 대출을 받을 당시에 금리를 5% 잡을게요. 우리 집을 5년 전에 이자율 5% 대출 받았는데 5년 지난 현재 시중금리가 무려 10%래요. 그런데 5년 전에 5% 대출 받았습니다. 비싸게 대출 받았어요? 싸게 받았어요? 싸게 받았죠. 대출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잘 받았죠. 이때는요. 대출을요. 바로 자 중도상환 해버립니까? 끝까지 가져갑니까? 끝까지 가져갑니다. 이때는 굳이 조기상환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바꿔볼게요. 5년 전 대출 받을 때 금리가 10%입니다. 5년 지났어요. 현재 시중금리가 5%밖에 아니에요. 5년 전에 너무 비싸게 대출 받았네. 이때는요. 끝까지 가져간다. 중도상환합니까? 중도상환 또는 조기상환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 바로 중도상환 또는 조기상환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밑줄 그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차입자가 조기상환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자를 따지는데 시장이자가 상승할 때입니까? 하락할 때입니까? 시장이자가 하락할 때.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 이자가 하락할 때 바로 차입자는 조기상환하게 됩니다. 이때 조기상환은요. 어떻게 하느냐. 원리금을 한 방에 갚을 형편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싼 은행으로 은행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바로 재융자가 돼요. 은행 갈아타죠. 재융자를 통한 조기상환입니다. 저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에 아파트 대출이자가 이렇게 너무 높아가지고요. 은행 갈아탄 적이 한 두 번 있었거든요. 따라서 재융자를 통한 조기상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금리가 났다면 시험은요. 이것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초기는 얘는 금리가 높을 것자 높대 말입니다. 높고 둘 중에서 시장이자가 낮을 때 하락할 때 뭐 차이자는 은행 갈아탄다 조기상환하게 됩니다. 교재 봐요. 1번 고정이자입니다. 그러면 동남 2번 특징 보시면요. 기억번과 니은번이 있죠. 자, 니은번 반복됩니다. 니은번. 차입자는 밑줄 하세요. 저당이자보다 시장이자가 하락할 경우 밑줄.
시장이 제가 하락할 때 한 줄 내려가서 조기 상한 밑줄 나왔습니다. 시장 이자가 하락할 때 조기 상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내려가죠. 변동 이자. 자, 변동 이자는요. 여기 보시면 아래 박스가 나와요. 박스. 변동 금리 이꼴 기준 금리 플러스 가상 금리가 나와요. 옮겨서 봅니다. 변동 금리는 기준 금리 플러스 가상 금리가 돼. 합한 것이 변동 금리가 돼. 그러면 변동 금리는요. 인플레만큼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플레만큼 금리를 올리는 게 인플레만큼요. 기준 금리를 올릴까요? 가상 금리를 올릴까요? 가상 금리를 올린다. 오늘만 이렇게 하시고 다음부터 그러시면 안 돼요. 틀립니다. 인플레만큼 올라가는 게 가상 금리가 아니고요. 기준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 금리가 첫 번째 인플레가 반영이 돼요.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요. 이때 기준금리 나게 되면 현실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올리고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달에 한 번쯤 요거 반영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아마 2주차 목요일입니다. 2주차 목요일. 2주차 목요일마다 이거 반영하거든요. 뉴스 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플레만큼 금리가 올라간다. 기준금리를 반영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가상금리는요. 이것은 인플레가 아니고 차입자의 신용도를 말해요. 차입자의 신용. 그러면 신용 등급이 있죠, 차입자.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등급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지금 신용이 얼마나 우수합니까? 신용카드 많이 쓰고 원리금 안 갚고 카드 연체가 되어버리면 등급이 자꾸 내려가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등급이 쭉 내려가잖아요. 이 차이가 뭐죠? 금리가 싸요. 우대금리. 얘는요. 가상금리. 그러니까 등급이 나쁠수록 신용카드 나쁠수록 뭐 금리가 팍팍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가를 산다, 땅을 산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지렛대 효과. 은행에 돈 빌려야 됩니다. 빌린 이자 갖고 내가 더 큰 수익 내가지고 내가 크게 먹어야 됩니다. 항상 저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적에는 만약 나의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내려가면요. 금리가 꽤 높거든요. 이때는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한 등급은요. 최악에는 5등급을 절대 넘지 마세요. 사실 1, 2등급. 3, 4등급 이런 등급이면 가장 좋은데요. 좋은데 상태가 나빠버리면 금리가 너무 높거든요. 높아버리면요. 지렛대를 얻기가 어려워요. 이 금리 차이가 이 차이가 큽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1년 쌓여버리면 이게 몇백, 몇천만 넘어갑니다. 쌓여버리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지렛대를 대비해서 이 신용 등급이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CD 금리가 나와요. 코픽스가 나와요. 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모두가 기준금리를 가리키고 이런 단어가 나왔다면 항상 변동금리를 말하지. 예를 물어놓고 고정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쓰진 않을게요. 책이 나오니까요. CD 금리는 양도성 예금정서 금리가 되고요. 코픽스는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줄여서 조달 지수가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만 나왔다면 바로 기준 금리 성격입니다. 기준 금리. 조정 주기가 나옵니다. 인플레만큼 반영되는 것이 변동 금리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이거 반영합니다. 반영하는데 이때 인플레가 반영의 시기가 한 달마다, 석 달마다, 6개월마다, 뭐 9개월마다
얘가 뭡니까? 조정주기. 조정주기 말이에요. 그럼 은행은요. 변동이 생기면 빨리빨리 올리는 게 좋아요? 천천히 올리는 게 좋아요? 은행. 은행은 오를 때 빨리 올려야지 은행은 손해 안 봅니다. 은행은요. 얘가 빠른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따라서 이 보통은 3개월이죠. 3개월. 그래서 은행은요. 긴 것보다 짧을수록 빨리빨리 반영할수록 은행은 유리합니다. 대출자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차입자는 손해를 보죠. 차입자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조정주기 짧을수록 이것도 바꿔서 물으면 틀린 답이잖아요. 짧을수록 빨리빨리 반영할수록 은행은 대출자가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변동금리 설명을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교재 볼게요. 그럼 이제 박스 보게 되면요. 변동금리 이퀄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잖아요. 그래서 기억번 기준금리는요. 우리나라는 단어두기 밑줄 아세요. 코픽스가 자금조달 비용지수, 양도성 예금정서 금리가 CD금리가 돼요. 이런 단어만 나왔다면 얘가 고정금리예요.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를 가리킵니다. 얘가 바로 기준금리가 되고요. 다음에 니엠번요. 가상금리 영어로 스프레드가 되고요. 밑줄 아닙니다. 차입자 신용 밑줄. 이것이 반영되면 가상금리가 되고요. 2번 특징 내려가죠. 특징. 기업번 일반적으로 시판법입니다. 변동금리는 항상 초기는 높다고 해서 낮다고 했어요. 낮다고 했지. 요 문장이 첫줄입니다. 일반적으로 밑줄 아세요. 변동금리로 차입하는 것이 고정금리보다 이자율이 낮다. 초기에는요. 변동금리가 낮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계속 밑줄입니다. 변동금리는 차입자가 앞으로 발생하는 금리 위험을 차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낮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니은번 내려가죠. 니은번은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여기서 밑줄입니다.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신속히 전가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은행은요. 대출자는 유리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모두 특징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이어서 어떻게 갚을까 원리금 세 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세 가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303페이지죠. 3번 저당 상환 방법 세 가지인데요. 괄호 1번 원리금 균등 상환 다음 페이지 괄호 2번 원금 균등 상환 3번 최정시 상환 세 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29회 작년 시험은요. 여기서 문제가 두 문제씩이나 나왔어요. 한 문제는 이론 문제, 한 문제는 계산 문제. 그러면 각각 요 세 가지는요. 세 가지는 책을 보니까요. 그래프가 한 개에 두 개 나오잖아요. 나오죠? 둘 다 알려가지 마시고요. 첫 번째 왼쪽 첫 번째 그래프만 아시면 공부 끝입니다. 다 알려가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그래프를 중심으로 그래프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지금부터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됩니다. 세 가지죠. 1번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두 번째요.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세 번째가요. 최정식 상환입니다. 셋 다 그리면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보세요.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는요. 책 그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제로축은 원리금입니다. 가로축은 융자기간이고요. 원리금 기간, 원리금 기간입니다. 자, 지금부터요. 노란 모필이 노란 선입니다. 얘가 바로 원리금이에요. 자, 그러니까 1번은요. 원리금이 균등하죠. 요거 쉬워요, 그냥. 원리금이 똑같잖아요. 일정하다. 얘가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다음에 원금균등은요. 얘가 노란선의 원리금이죠. 원리금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원리금이 일정하지가 않고요. 처음에 많다가 점점점 적어지고 있잖아요. 얘가 바로 원금균등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 보니까요. 원리금이 일정한 게 아니고 기간마다 기간이 갈수록 체증합니까? 체감합니까? 체감하니까 체감식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체감식 상황입니다. 원리금이 체감한대. 다음에 체정식 상환은요. 원리금이 이렇게 체정하더라. 체정식 상환입니다. 한눈에 같이 비교하세요. 원리금이 일정하다. 원리금 균등. 원리금이 체감하더라. 원금 균등. 원리금이 체정하면요. 체정식 상환입니다. 다시. 그러면 원리금이 무슨 말이죠? 얘는요. 원금 더하기 이자 합해서 원리금이잖아요. 원금 이자를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 보시면서 이제 이 그래프가 원금이 얼마 되고 이자가 얼마 될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맞냐? 자, 이때 융자 기간을 한 20년 잡을까? 20년. 20년입니다. 아파트 융자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매달마다 원리금을 똑같이 20년 동안 100만 원씩 갚아 나간대. 계속 100, 100, 100 계속 갚아 나갑니다. 그러면 첫 달에 원리금 100만 원이잖아요. 얘는요. 100만 원 중에서 원금이 많을까요? 이자가 많을까요? 거의가 이자입니다. 이자가요. 이때는 이자가요. 이자가 96만 원, 7만 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만큼 돼요. 그럼 갈수록 점점 이자가 이렇게 적어집니다. 중요한 게 빠른 걸로 할게요. 이자가 처음에 많다가요. 점점점 작아지더라. 얘가 이자입니다. 첫 달에 이자가 97만 잡으면 원금은 3만 원밖에 안 돼요. 원금은 얼마 안 되거든요. 원금은요. 3만 원밖에 안 되고 갈수록 원금을 이렇게 많이 갚아 나갑니다. 따라서 초기에는요. 이자가 많고 점점점점 적어지고 원금은 작은데 점점점 원금을 많이 갚아 나갑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 보았으니까 내용 볼게요. 1번, 1번. 자, 원리금 균등 상환은요. 괄호 야그가 뭡니까? CPM이죠. 알 필요 없어요. 야그까지는 직접 안 모르니까요. 단어만 아시면 돼요. 원리금 균등 상환은 부동산 금융에서 밑점이다. 가장 보편화된 차입금의 상환 방법.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다음 페이지. 3번 볼게요. 3번. 칠판 봅니다. 초기는 원금이 많아요. 이자가 많아요. 이자가 많고 적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기는요. 후기는 원금이 많다. 이자가 많다. 원금이 많잖아. 초기는 이자가 많고 적어지고요. 후기는 갈수록 후기는 원금이 많아요. 이 문제가 3번입니다. 따라서 대출 초기에는 초기 동그라미. 초기. 초기에는 밑줄 아세요. 이자 차지 부분이 많고 이자가 많다고 했잖아요. 후기에는 후기 동그라미. 후기. 원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 밑줄. 초기는 이자가 많고 후기는 원금이 많다는 말입니다. 다시. 기간 몇 년? 20년이잖아요.
그럼 얘는요, 처음에 이자가 이따만큼 많잖아요. 원금은 요 꼬랑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기간이 반이 지났다, 10년. 그러면 원금의 반을 갚아요, 못 갚아요? 반도 한 3분의 1밖에 못 갚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기간 반 지났다고 원금 반 껐다고 생각하면 착오입니다. 왜? 처음에 원금이 적으니까요. 결국 원금의 반을 갚는 것은요, 여기서 반을 갚아요. 여기서 약 반을 갚잖아요. 얼마? 절반이 아니고 한 3분의 2가 지나야지, 한 13, 14년 지나야지 겨우 원금의 반을 끈대 말입니다. 따라서 기간에 3분의 2가 긴 거라면 겨우 원금의 반을 상환합니다. 여기까지를 보시고요. 다음에 바로 2번 넘어가죠.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원금 균등. 자, 말 그대로 얘는요, 원금이 균등합니다. 원금. 혹시 원금 균등하게 되면요, 아마 이건 예비값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신용카드 갖고 계시죠? 신용카드 대출이 줄여서 뭐라고 하죠? 카드론 대출이죠. 카드론 대출. 그거 받으시면 안 돼요. 예. 자, 카드론 대출입니다. 그래서 예비 없이 카드론 대출은요, 주로 이제 LS 번호 누르잖아요. 하면 안내원이 받아요. 아주 이쁜 목소리로. 그때 이제 안내도 따라가면요, 이거 있는데 선택을 안 갑니다. 이거 있는데 얘는 무조건 원금균등산입니다. 원금균등산입니다. 뭐냐면요, 만약 카드론 대출 받는데 1,000만 원 대출 받아야지. 얼마 동안? 10달 동안요. 그러면 1,000만 원 하는 게 10달 나누게 되면요, 매월마다 얼마씩 원금을 갚아요? 100만 원. 무조건 나누기 해가지고요, 매월 원금을 똑같이 100만 원씩 10번 갚아야 됩니다. 얘가 바로 원금균등산입니다. 그래서 원금균등은 제목 그대로 뭐 원금을 똑같이 갚잖아요. 100만 원씩. 그래서 자, 첫 달에도 100만 원, 100, 계속 갚아 나가는 거예요. 얘가 뭡니까? 원금균등. 그래서 원금이 일정하잖아요. 원금균등입니다. 원금이 100, 똑같습니다. 얘가 원금균등입니다. 그럼 이 그림 보니까요, 원금 한 번 갚잖아요. 두 번 갚고 세금 자꾸 끊어가잖아요. 원금 계속 끊어가는, 원금 갚아나니까 단계적으로 이자가 많아집니까? 이자가 적어집니까? 예, 적어지지. 원금 갚아나가는 만큼 단계적으로 이자가 적어집니다. 이자가 계속 적어집니다. 합치면 뭡니까? 노란선이 뭐? 원리금. 원리금은 계속 이렇게 작아지거든. 이자가 작아지는 만큼 계속 원리금은 체감 작아집니다. 여기까지가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교재 확인요. 자, 교재로 나와 있죠. 그러면 1번 보게 되면 원금 균등 상환 약은 무시해 버리고요. 자, 밑줄입니다. 원금은 매월 균등 상환 밑줄. 원금을 계속 100만 원씩 갚았잖아요. 이자는 원금 갚는 만큼 매월 갚으니까 이자는 원금 갚는 만큼 이자가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최정식 상환입니다. 최정식 상환. 최정식 상환은요, 고려 밑줄 할래요. 점정 지불 저당 밑줄. 점정 지불 저당. 원리금이 점점점 증가하는 방법이래요. 이렇게도 묻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래프 볼게요. 자, 최정식 상환은요, 일단 첫 번째 그림 보자.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리금을 똑같이 갚으니까 처음에 이자가 많다가 적어지고요, 처음에 원금은 작다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대로 갖다 붙여주면 돼요. 처음에 이자가 많다가 점점점 적어집니다. 요 이자. 원금은요, 적다가 점점점 원금이 많아집니다. 얘가 원금입니다. 그림이 조금 다르죠. 얘는요, 안에서 노란, 얘는 바깥에서 놀고 있잖아요. 예를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최정식 상환은요, 은행에서 첫 달에는요, 원리금을 이만큼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야 되는데 너 돈 없지 처음에는. 그래서 이만큼 받을 것을 편리 봐줄게 해서 원리금을 은행은 이것만 받아요. 은행은요, 이만큼 받을 원리금을 편리 봐주고 이것만 받거든요.
그러면 요 빚금진 개만큼 은행은요 이득을 봐요, 손해를 봐요. 손해 보죠. 이걸요 뒤에서 다 봤나, 뒤에서 다 봤거든요. 처음에는 은행이 손해 봅니다. 처음에는 손해 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손해 본다 마이너스 부의 상환입니다. 부의 상환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만큼 받을 걸 빚금지하고 손해보고, 왜? 이건 나중에 다 받을 거니까. 그래서 이만큼 필립하죠. 요것만 받으니까요. 대신에 얘는요, 이자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교재봅니다. 1번, 채정시 상환은 첫 줄, 초기에는 저당 지불의 원리금이 낮지만 차입자의 수입이 증감에 따라서 원리금이 점차 증가하는 방법입니다. 점점 증가하죠. 2번 넘어가죠. 2번은요. 첫 줄 끝에 주로 밑줄입니다. 젊은 저소득층에게 유리 밑줄 하시고요. 젊은 저소득층이 특히 유리합니다. 3번 내려가죠. 초기 밑줄. 한 줄 내려가서요. 부의 상환 밑줄. 초기는 은행이 손해본다고 했죠. 초기에는 부의 상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를 꼭 그림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림. 그러면 이 그림을 정확히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합치자, 종합. 합치는 거예요. 원리금 기간입니다. 합치면 이렇게 돼요. 합친 거잖아요. 종합. 이제 불러줘요. 얘는 무슨 상환입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얘는요? 원금 균등 상환. 얘는요? 채정식 상환. 합친 거잖아요. 다시 얘는 무슨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얘는 무슨 상환? 원금 균등 상환. 얘는요? 채정식 상환. 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만 묶게 되면 이 그림과 푸시면 되고요. 두 개를 걸거든요. 두 개 비교하면요. 이걸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죠? 대출 초기. 초기. 얘는 뭡니까? 대출 후기. 초기와 후기가요. 원리금이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원리금이 가장 많은 게 뭡니까? 1등 원금 균등상 1등 가장 많습니다. 2등은요. 얘가 두 번째 많고 가장 적은 것은 얘가 원리금이 가장 작네. 따라서 초기에 원리금 큰 순서 1등, 2등, 3등. 그래서 초기에 원리금 큰 순서가요. 원금, 원리금, 채정식. 요 순서대로 크기가 다르다 말입니다. 그럼 초기는요. 1번이 커요? 2번이 커요? 1번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2번보다 크다면 맞는 말인데요. 2번이 1번보다 크다면 틀린 말이잖아요. 요거 막 바꿔서 묻습니다. 엄청 잘 나와요. 다시 후기로 갑니다. 후기. 후기로 가면요. 후기는 원리금이 가장 큰 게 뭐지? 최정식 1등. 두 번째는 원리금. 가장 작은 건 원금균등상환입니다. 따라서 후기의 원리금 큰 순서는요. 최정식 원리금 원금 요 순서가 돼요. 그래서 항상 두 개 묶어서 크다 작다 막 묶습니다.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 상환 방법 세 가지 있죠. 세 가지는요. 항상 어떤 질문이 나와도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눈만 착감하면요. 자동 착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요. 이 그래프 들으니까 알겠네 하시면 안 되고요. 집에 가서 자꾸 그려봐요. 10번 이상. 손에 익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지문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지문 그려서 묻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빨리 머릿속에 그림을 딱 그려놓고요. 이 그래프 갖고 지문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요. 굉장히. 여기까지 그래프를 비교합니다.
자, 집에 가서 그래프 많이 연습하시고요. 다음에 307페이지입니다. 03번 저당 유동화 제도 나왔죠? 얘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봅니다. 쉬겠습니다.